아, 뭘 보냐고. 야, 일어나. 아, 진짜. 아, 왜 또 그러냐고. 소파가 너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. 아, 일어나. 아, 진짜. 저기 옆에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아, 싫어. 딱 거기. 딱 거기 앉고 싶단 말이야. 아니, 그게 뭔 소리냐고. 아, 얼른 일어나. 너 진짜 바로 찬다. 어? 진짜 진짜 찬다. 어? 아, 진짜. 아, 자식. 아. 아이고. 아우, 편하다. 아니, 저 형은 진짜 왜 저러냐고. 완전 이상하다고. 야, 네 앞머리가 더 이상하거든. 내 앞머리가 뭐가 이상하냐고. 형 머리가 더 이상하다고. 무슨 뭐 그냥 뭐 큰 먼지같이 생겼다고. 뭘? 먼지 형! 먼지 형! 아, 저기 진짜. 어어? 가까이 오면 이 청소기로 확 빨아들인다고. 아우, 진짜. 역시 먼지라서 그런지 청소기를 무서워한대고. 야, 그러는 네 앞머리는 그거 같다. 그거 뭐? 대걸레 말려놓은 거. 뭐라고? 대걸레 빨아갖고 그 말리게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으면은 모양이 딱 네 앞머리 아니야? 내 앞머리가 무슨 대걸레냐고. 야, 너 학교에서 선생님이 복도 좀 닦으라고 시키면은 너 복도 나가갖고 물구나무 쓴 다음에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냐? 아니라고! 너 머리 감으면 그 꾸덕물 엄청 나올 것 같은데? 아, 진짜? 대걸레야! 대걸레야! 뭐라는 거야, 먼지 형이? 조용히 해라, 대걸레. 아, 진짜. 아, 형! 먼지 형 아니라고! 형은! 그거라고! 뭐? 썩은 브로콜리! 왜? 어쩐지! 아까 형이 나오고 나서부터! 아, 뭔가 썩은 내가 나는 것 같다고! 저게 진짜! 썩은 브로콜리 형! 썩은 브로콜리 형! 그만해라. 아, 썩은 브로콜리는 뭔가 부르기가 조금 긴데? 아? 썩부 형! 뭐? 썩은 브로콜리 형! 썩부 형! 아, 먼지 브로콜리인가? 아, 야! 너도 대걸레 아니라? 너 그거다! 아, 그럼 뭐? 미역 줄거리. 에? 앞머리가 흐물흐물 거리는 게 완전 미역 줄거리네. 무슨 미역 줄거리냐고. 야, 너 생일날 조심해라. 생일날 내가 왜 조심하냐고. 엄마가 네 앞머리로 미역국 끓일라. 아니, 엄마가 왜 내 앞머리로 미역국을 끓이냐고. 아, 아니다. 네 앞머리로는 미역국을 못 끓이겠다. 거기서 대걸레 냄새 나잖아. 아, 진짜. 대걸레 미역줄거리야. 대걸레 미역줄거리야. 아, 형 왜 여기 있냐고. 왜 여기 있냐니.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저기 앞에 볼링장 사장님이 아, 형 찾고 난리 났대고. 아니, 볼링장 사장님이 나를 왜 찾아? 그 볼링공 하나 없어졌다고 엄청 찾고 있다고. 뭐라고? 아니, 근데 형 머리 안 아프냐고. 맨날 그 볼링핀 머리로 그냥 탕! 스트레이! 탕! 막 이렇게 하려면. 조용히 해라. 형은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기름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고. 아, 볼링공 형, 볼링공 형. 너 진짜 그러다가 한 대 맞는다. 아, 내가 볼링핀도 아닌데 아, 왜 나를 치려고 그러냐고. 아우, 진짜. 아, 야, 야, 너 그러고 있지 말고
엄마에 좀 도와드려.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 좀 털어봐. 응? 그게 뭔 소리냐고. 머리 좀 털면서 엄마 일 좀 도와주라고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터는 게 왜 엄마 일을 도와주는 거냐고. 너 앞에 그거 먼지 털이게 아니냐? 어? 뭐라고? 야, 네 머리가 완전 청소 도구함이네. 앞에 먼지 털이게도 있고 대걸레도 있고. 야, 너는 너 혼자서도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네. 혼자 먼지 털다가 먼지 떨어지면 물구나무 사갖고 이걸. 내 머리 멋있기만 한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. 야, 너 인터넷에 멋있다 이거 한번 검색해봐. 그 멋있다의 뜻이 핵구리다로 바뀐 거 아니야? 왜? 네? 먼지 털이게야! 먼지 털이게야! 아 진짜! 어? 뭐야? 너 방금 저쪽 벽 먼지 턴 거야? 뭘 보냐고! 야, 청소 도구만 보고 있다고! 아 근데 형은 그 머리에 개미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될 것 같대고. 뭔 소리냐? 형 머리가 너무 이렇게 꼬불거려서 개미가 한번 거기 딱 들어가면 이러면서 아, 못 나올 것 같대고. 그럼 너는 그 개미가 네 앞머리가 미끄럼틀인 줄 알고 그 탈 수 있거든? 조심하라. 뭐? 아, 아까 형이 나한테 엄마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랬지? 아, 형이나 저기 뭐 설거지통 가갖고 엄마 일 좀 도와주라고. 아이씨, 갑자기 내가 설거지를 왜 해? 이거 해! 아니, 형 머리에 달린 그 수세미로 아, 설거지 좀 하라고. 뭐? 수세미? 그 머리에 달린 거 엄청 큰 수세미 아니냐고. 저게 진짜 와, 수세미가 엄청 커서 그 설거지통에 머리 이렇게 딱 박고 그냥 몇 번만 쉬쉬 하면은 아 설거지가 금방 끝날 것 같대고. 야! 아 아니다 아, 안 되겠대고. 아 그 수세미로 설거지하면 그 그릇에서 그 썩은 브로콜리 냄새가 날 것 같대고. 수세미 형! 아우 진짜 그만해! 형이나 그만하라고! 입 다물어! 야! 뭐?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! 아니 엄마! 얘가 자꾸 내 머리 가지고 놀리잖아! 형이 먼저 놀렸대고! 네 머리가 이상하니까 그런 거지! 형 머리가 더 이상하다고! 네가 더 이상하거든? 형 머리가 훨씬 더 이상하다고! 자수야! 야! 니네 한 번만 더 싸우면 둘 다 머리 확 밀어버린다! 알았어? 야! 너 때문에 혼났잖아! 아, 형 때문이라고! 까불지 마라! 먼지 형! 대걸레! 썩은 브로콜리 형! 미역줄거리! 수세미 형! 먼지 털리게! 볼링공 형!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!